치과위생사 제1회 기출유형문제 2교시 47번 부분입니다. 하악 전치의 순측에 이융성 상방의 미만성 투과상, 아주 작은 투과상의 구조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2극 설공 2와 2공 내사선 이렇게 있는데 정답은 3번 2와입니다. 그 2극은 일단은 투과성이 아니라 불투과고요. 하악 전치부의 설측에 있습니다. 설공은 공이니까 투과성이고요. 똑같이 하악 전치부 설측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공은 투과성이지만 하악의 소구치에서 관찰이 되고 내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투과성이긴 하지만 하악구치부, 그러니까 저 뒤쪽에 하악지에서 내면에서 전 하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하악 전치 쪽과는 조금 무관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47번 정답은 3번 2와입니다.